마라. 친구들 안녕. 오늘 만나볼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선생님, 귀도 오똑하고 껑충껑충 뛰는 게 토끼네요. 아니, 친구들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마라라고. 생김새는 토끼와 비슷하지만 토끼보단 기니피그나 카피바라와 사촌지간이라고. 친구들, 토끼와 꼭 닮아 헷갈렸죠? 지금부터 마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라는 깡총깡총 뛰고 시속 45km 정도로 1000m 이상을 잘 달리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불린대요. 다리가 정말 길죠? 맞아, 친구들. 또 우리는 굴 속에서 생활하고 아기도 이굴 속에서 돌본단다. 그리고 포유류 중엔 드물게도 한번 짝을 이룬 상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친구들, 마라는 회색 털을 가지고 있고, 배쪽은 흰색, 그리고 엉덩이는 검은색을 띠고 있죠. 또, 다리가 길고 귀가 토끼보다 작다는 걸 기억하면 토끼와 마라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마라.